오늘은 제가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꾸러미로 드리는 날입니다. 최대한 많은 업종 종목 얘기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통해서는 처음 인사 나누시죠? 네, 처음 나와봤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랑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급하니까 오늘 바로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 굵직한 거 계속 발표되고 있고 그런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까도 나왔지만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오르고 그 경제 성장률이 예. 이제 둔화되니까 뭐 내용은 많이들 확인하셨겠지만 사실 그 내용이 나쁜 게 아니고 좀 정부 지출도 둔화되고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GDP 그 쇼크가 뭐 그건 좀 일시적인 게 아닌가. 또 미국이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또 3월 이제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1분기 PCE 물가 지표가 워낙 높게 나와가지고 이 3월 달 데이터가 너무 높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예상에 좀 부합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 우려도 조금 이제 낮아진 그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은 소비의 국가니까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중요한데 개인 소득도 이번에 0.5% 증가했고요. 개인 소비가 두 달 연속 0.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부 내용을 보면 그냥 GDP 숫자만 보지 마시고 경기는 좋고 물가보다 그러니까 물론 물가는 아직 꺾인 건 아닙니다. 이 물가가 좀 꺾이면 좋겠지만 물가 부담은 좀 지속되지만 가장 지금 미국 증시가 근본적으로 강한 이유는 경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미국 1분기 GDP 경제 성장률 1.6%였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이긴 한데 이 네. 수치 자체는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는 쇼크죠. 이 네. 수치 자체도 네. 그래서 쇼크입니다. 그날 이 발표하자마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그랬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너무 우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네. 또 많이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나오자마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1분기 전체 PCE 물가지수도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그날 아마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어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반등하면서 끝난 거는 결국 세부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입이 그러니까 순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순수출, 민간 소비, 네. 기업 투자, 그다음 정부 지출인데 이 중에 다른 거는 뭐 큰 뭐 문제 될 건 없는데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된 게 너무 마이너스가 크게 난 거예요. 근데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건 결국 자본재 같은 거 투자를 많이 한 거니까 미국 경제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숫자만 안 좋지 내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연계해서 결국에는 미국 금리 인하 언제 될 거냐 이건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9월 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7월 얘기하신 분이 두 분 계셨어요. 그래요. 근데 9월에 9월, 12월 한 두 번밖에 안 할 것 같고. 그러세요. 그리고 네. 물론 9월도 이렇게 9월이냐 7월이냐 이렇게 논란들은 있는 게 뭐냐면 9월에 하면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보통 선거 전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너무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너무 끈적거려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당장 한두 개월 또 보고 나서 연준이 7월에 갑자기 또 금리 인하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도 좀 만만치가 아직은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그 부분 때문에 대선은 좀 차치하더라도 연준의 생각을 봤을 때는 9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미국 경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 피벗을 선언하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에 물가라도 꺾이면 하겠죠. 뭐 6월이라도. 근데 물가가 지금 꺾일 지금 기미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9월하고 12월 정도 해서 연내 두 번 정도. 근데 일각에서 뭐 한 번도 안 할 거란 얘기도 많아요, 사실. 네. 요즘에. 근데 일단 두 번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염이사님도 끈적끈적한 이 물가 부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된다면 일단 7월 아니고 9월에 9월 정도로 좀 가능성 높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아, 너무 지난주에 답답했어요. 네. 왜 이럴까요? 아, 근데 이거는 작년 10월하고 똑같아요. 아, 증시가 그때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뭔가 이제 AI라든가 모멘텀 반영은 됐는데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좀 약간 버벅댔죠. 예. 그 상황에서 이 매크로 지표가 뭐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죠? 삼고 현상이 터져버렸죠. 작년 10월에도 삼고 고유가 고환율
또 거기다가 고금리. 예, 고금리 이 세 가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때 5% 찍었고 요번에 4.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이 어쨌든 매크로 지표가 완화가 됐으면 사실 이런 변동성은 안 나왔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2600선도 한번 깼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사실 중동 전쟁 리스크였죠. 예.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더 받았지만 다만 이게 이제 조금은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금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중동 리스크가 많이 지금 완화가 됐고 미국의 금리도 3월 물가 지표 발표됐는데 더 이상 지금 이제 안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은 찾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 내려가야 되겠죠. 추세적으로 내려가야 전 지수의 위기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어쨌든 좀 하방은 되게 좀 단단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이 증시 흐름에서 결국에 이제 5월장 또 새로 열리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3고 현상이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너무 지수보다는 기업이나 업종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장세에서는 지수가 가는데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기업 실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 지난주에 현대차도 잘 나왔고 하이닉스, 뭐 조선업종, 또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좀 무난하게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 결국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또 선택을 받을 거고 또 거기다가 소외받던 쪽에서도 뭔가 좀 좋아지는 거. 오늘 보면 네. 석유화학 관련주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근데 석유화학주들도 이게 더 나쁠 게 있나? 중국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요새 중국 지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올라오는 것처럼 뭔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모멘텀을 찾는 거.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볼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기업이나 업종이 실적 나오는 종목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다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럼 종목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반도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반도체 쪽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사실 최근에 뭐 AI 쪽 관련해서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서 이거 관련한 이제 전망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AI나 반도체 성장이 끝났느냐 그래서 빠진 거면 이건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뭐 누가 봐도 AI 성장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다만 주가가 너무 그걸 빨리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 흔들린 거죠. 근데 다시 지금 엔비디아가 위로 지금 고개를 또 들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고 또 이번에 메타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 모두 뭐라 그랬죠? AI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늘리겠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 빅테크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이 투자 줄이면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합창을 하고 있죠. 늘리겠다. 네. 메타는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저커버그가 AI 계속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반도체 업종한테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만 뺀다면 계속해서 저는 좀 보유하는 관점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반도체가 좀 트렌드가 있으니까 모든 업체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점점 이제 반도체 그 미세화라고 그러죠. 선폭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낸드뿐만이 아니라 D램도 쌓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있고 또 근데 그게 단가가 비싸니까 이제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 잘못되면 이게 정말 폐기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율 관리가 좀 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요새 낸드가 갑자기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하드디스크 대신에 낸드를 쓰면 효율성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낸드 쪽과 관련된 쪽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ALD 장비나 하이케이 소재, 뭐 검사 장비, 낸드 식각 소재 뭐 이런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면 한 시간 넘어가니까 일단 이런 쪽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트렌드를 잘 살펴서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AL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증차
쪽에 관련된 네, 내용이고 하이케이 소재도 마찬가지이고 네. 관련한 이 트렌드들 잘 살펴보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예. 그런 전략으로. 근데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 지금 미국 네. 금리가 물론 조금 꺾였지만 지금 아직까지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 증시가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아직 발표하는 기업들도 좀 남아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변동성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나올 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저번에 메타가 급나가는 날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밑으로 한번 이게 꺾이는 모습 나올 때 반도체 소부장은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투자하기는 좀 별로 안 좋은 날이죠. 예. 왜냐하면 오늘 소부장 다 거의 대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날은 그냥 보유한 분들의 몫인 것 같고 평소에 이런 날은 그냥 좀 공부하셨다가 다음에 조정 구간에 뭘 살까 요걸 좀 고민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무지할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요. 네. 10만 원 달성 올해 안 될까? 저의 소원인데 저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길 바라는데 근데 조건이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메모리 업황만 개선되면 9만 원까지는 갈 거는 같아요. 메모리 업황만으로. 네. 근데 10만 원 가려면 조건이 조금 붙어줘야 됩니다. 뭐냐면 예, 어떤 조건이요? 네. HBM3E라 그러죠. 차세대 이 HBM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젠슨황 CEO가 이거 어프로브드 승인했다 이렇게 네. 사인해가지고 네, 화제가 네. 됐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반기나 연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엔비디아에 공급이 된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 되면 삼성전자를 누르던 좀 악재죠. 그러니까 왜 HBM에서 자꾸 하이닉스에 밀리냐. 엔비디아에 공급이 못 들어가나. 근데 이게 HBM 메모리 반도체는 기존 D램과 완전히 다른 게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만드는 기존 D램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성능도 비슷하고 그냥 갖다 꽂으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네. HBM은 고객에 맞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성능도 다르고 이게 엔비디아 제품이 원하는 걸 지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 거 쓰다가 갑자기 이거 빼가지고 삼성 걸로 교체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그래서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은데 그럼 결국은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신문기사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재용 지금 회장님이 이번에 보니까 독일의 자이즈라는 EUV 장비에 들어간 예. 핵심 그 유리 렌즈 아마 만드는 회사로 알려있는데 이 1차 공급, 그러니까 1차 장비 회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품사까지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HBM에 시사하는 게 뭐냐면 HBM은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런 그 주요 소부장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엔비디아와 협상해서 좀 우위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EO들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영업하러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것만 된다면 저는 뭐 10만 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이슈가 실제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실제화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재용 회장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때 ASML 한 몇 년 네. 전에 네네네. 그렇게 다녔던 모습도 좀 개연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기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전력기기주, 전력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더 오를 수 있다 아니면 조금 관망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이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 반도체는 똑같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과연 끝났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용량은 막대하고 일론 머스크도 저번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독일과의 한번 인터뷰에서 전기차하고 AI 데이터 센터 이거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전력 인프라 부족하다. 근데 미국은 인프라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결국 전력망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빨리 반영한 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숫자도 실적도 좋은데다가 모멘텀까지 이게 뭐 올해 끝날 이슈가 아니잖아요. 25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언제 팔까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직은 좀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항상 그렇지만 어느 업종이든 간에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거든요. 전력기기 회사들도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루에 막 10% 빠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규 투자를 좀 원한다면 그런 날을 또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신규 투자하는 건 너무 늦었죠. 타이밍상으로도.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게 문제지, 뭐 아직까지 성장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정을 한번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행 지표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투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력 계기도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하는 걸 계속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사님. 그 전기차 쪽도 볼까요? 뭐 테슬라 실적도 발표가 됐고. 네. 또 우리 2차 전지 영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테슬라가 이번에 그래도 좀 주가 반등은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이제 모델 2가 언제 나오느냐, 저가형 전기차.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모델 2라고 언급은 안 했고요. 내년 말에 나올 저가형 전기차를 내년 초나 상반기에 내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좀 거짓말 잘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거짓말은 표현 좀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항상 늦어요. 이게 조금 문제인데, 근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빨리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좀 놀란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나? 네.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또 믿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조건만 맞으면 배터리 회사들, 특히 테슬라 밸류체인은 지금 되게 부진하잖아요. 근데 비중은 늘려야 되는데, 다만 지금 전체 전기차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차가 좀 잘 안 팔리죠. 그래서 모멘텀을 아직은 크게 받으려면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뭐 리튬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고, 저는 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GM이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있고, 또 4680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가 8월에 한국에서 LG엔솔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주들을 봤을 때 결국에 모멘텀이 있는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다가올 게 4680 배터리니까 거기 관련된 LG 밸류체인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내년 초에는 삼성도 원통형 그 4680 내놓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원통형 배터리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밸류체인 좀 부진한 기업들이 있으면, 지금 2차전지 부진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올라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제 배터리도요, 그냥 이제 모멘텀에 따라서 가는 것 따로 안 가는 것 따로 이렇게 완전 분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68 배터리도 좀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지, 민신 사태라고 해야 될지, 엔터주가 특히 하이브가 많이 내렸어요. 오늘 전에 좀 반등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사실 뭐 멀티 레이블일 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엔터업계 좀 동력이기도 했거든요. 하이브에. 네.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 어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되게 좀 그 기사에 공감이 갔던 게, 하이브를, 그러니까 엔터주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방시혁 의장은 엔터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버스란 플랫폼을 만들었죠. 거기에 또 임원들 보면요, 출신이 대부분 게임업계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엔터사에 웬 게임업계 임원들이 왜 왔지?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빼고는 엔터업계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결국엔 엔터업계 최대 문제가 뭐냐면 그 아티스트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TS가 처음엔 그렇게 잘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뉴진스도 지금이야 우리가 다 대박났다 그러지만 처음 나왔을 때 잘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안 됐으면 또 주가에 부정적이고, 그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리스크나 기회 요인도 크다 보니까 예측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방시혁 의장은 플랫폼 체제로 가자. 멀티레이블 체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판 역할을 하려고. 이쪽이 안 되면 또 이쪽이 되면 되니까 그걸 했던 건데, 결국 지금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제 민희진 대표가 어쨌든 너무 잘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약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하이브가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실상 근데 뭐 게임이고 웹툰이고 드라마도 이제 최근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네.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시혁의 전략이 아니 근데 멀티레이블 체제는 성공은 했어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뉴진스가 네. 성공을 했고 한 것을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또 그 네. 독립법인이죠. 아일릿도 어쨌든 뭐 미진 대표가 카피했니 뭐니 하더라도 결국엔 성공은 했거든요. 신인그룹 측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세븐틴, BTS 이제 내년에 돌아올 거고 이런 걸 보면 멀티레이블 체제가 잘 됐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8조잖아요. YG엔터는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네. 이걸 시장이 인정해 준 건데 뭔가 근데 완벽한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생채기가 난 건데 이거를 하이브가 매니징 대표랑 잘 수습하면 더욱더 저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매니징 대표의 기자회견 이런 거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걸 떠나서 뉴진스 IP가 하이브에 남아있으면 하이브 주가에는 저는 이미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닌데 만약에 뉴진스가 메이진 대표랑 같이 독립을 해버린다. 네. 이러면 또 한 번 충격은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결국 관건은 뉴진스가 하이브에 남아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좀 저는 주가가 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2일에 결국에 이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 내놓겠다고 한 그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부가 굉장히 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렇게 거의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좀 원래 좀 약간 꺾이거든요, 동력이. 근데도 아랑곳 안 하고 이버큰 금강원장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도 계속해서 밸류업 추진 없이 그냥 이상 없이 추진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방향으로 그냥 간다고 좀 봐야 된다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일 날 아마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바라는 건 거기에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강제성을 좀 넣어주면 그래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는 그런 게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어쨌든 모멘텀을 받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모든 걸 기업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면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강제성이나 인센티브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는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승한 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